강원 동해안의 눈이 거의 그쳐가면서 대설특보는 해제됐습니다. 경북 동해안은 늦은 밤까지 눈이 조금 더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는데요. 다만 밤사이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이 얼어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원도 중북부 산간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.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퇴근길에 매서운 추위가 예상되니까요.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. 네, 시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은 2.2도, 청주는 1.9도, 광주는 3.6도, 부산 6.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오른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은 상태입니다. 퇴근길 날씨 정보였습니다.